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공효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렇게 상을 전달받았네요. 원래는 참 예쁜 드레스 입고 꼭 시상식장에 가고 싶었는데, 네, 준비는 다 했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. 기분이 참 새로운데요. 저희가 작년에 첫 방을 9월 중순쯤에 했으니까 딱 1년 전쯤 첫 방송을 했는데, 이렇게 딱 1년이 돼서 이 상을 받으니,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. 네, 그때 참 즐겁고 또 너무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많은 좋은 배우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요. 네, 근데,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모든 분들 안전을 위해서, 요즘 참 조심스럽게 다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, 네,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상을 받으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. 그래도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시상식장 못지않은 그런 감동과 그런 울컥함이 있는데요. 빨리 정말 큰또 시상식장에서 많은 배우들과 또 많은 관객들과 만나서 또상 받을 날을 기약하면서 또 1년 전 그날처럼 현장에서 정말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또 좋은 이웃들과 함께 또 드라마, 영화 찍을 그 시간들을 고대하면서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. 건강하게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, 그리고 정말 모두가 안전하게 또 1년 후에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받겠습니다.